문화융성이 그런 그 창조 경제를 통한 경제 부흥을 일으키는데 어떤 새로운 동력을 끊임없이 줄 수 있겠다. 그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융성을 어떤 창조 경제의 그 어떤 든든한 토대로 앞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가 국력인 시대.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는 문화융성의 시대가 열렸다. 그 신호탄으로 2014년 1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 문화시설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국민 모두가 마음껏 문화를 누리는 행복한 날 문화가 있는 날을 지금 함께 만나보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민족 대이동의 관문인 서울역. 고향으로 고향으로 젠걸음을 옮기는 이들 사이에 아주 특별한 무대가 마련됐다. 이곳 서울역 오픈 콘서트홀에서 펼쳐질 공연은 이름하여 즐거운 문화의 향기가 함께하는 귀향길 문화가 있는 날 기념 콘서트다. 클래식계의 꽃미남 그룹 유엔젤 보이스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시작된 공연. 멋진 무대 매너로 고향으로 바삐 옮기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고향 내려가는 분위기 나고 좋죠. 정말 예상치 않은 곳에서 되게 정말 양질의 문화를 체험한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천상의 목소리에는 절로 귀가 기울여지고 어린 바이올리니스트의 솜씨엔 입이 쫙 벌어진다.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생각지도 못했던 공연으로 더 풍성하고 행복해지는데 이날이 바로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이제 매달 마지막 수요일 날 한대요. 그거 아셨어요? 아니요, 모르고 있었어요. 아, 좋은 정보네요. 행사 이렇게 열어주신다니까 참여해야죠. 비싼 관람료를 내고 가기란 아이들 데리고 가기란 좀 어려운데 이런데 쉽게 또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면 재능 기부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또 꿈을 꿀 수도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새해는 그런 대로 따스하게 맞을 일이다. 시와 더불어 해금과 베이스, 피아노가 한데 어우러진 동서양의 앙상블에 더더욱 분위기는 무르익어가는데 한 그릇 국을 앞에 하였거든. 낯익은 국민 배우 박정자 씨를 비롯해 공연 기획자 서정림 씨 등 오늘 공연이 더 뜻깊은 사람들. 이유인즉 이 무대는 그들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문화를 멀리 내가 가까이 가기에 너무 멀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향기가 넘쳐나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의 날을 여러분들이 아주 즐기시고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깜짝 이벤트도? 관객과 함께 무대에 올라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함께 채웠는데 자리에 서보니까 어떠세요? 추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문화예술인들에게도 행복과 기쁨을 함께하는 날이다. 예술 문화로 생활을 좀 풍요롭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질을 높여나가자. 그것이 바로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매월 수요일은 하루는 그렇게 좀 하자 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이날은 앞서 본 것처럼 공연뿐 아니라 전국 문화시설의 문이 활짝 열린다. 여기는
국립민속박물관 내 어린이 박물관. 박물관 선생님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설날을 앞두고 전시와 연계해 우리 전통 문화도 배우고. 차례상 차리기 같은 체험도 직접 할 수 있다. 일방적 전시가 아니라 관람객이 그것도 가족과 함께 체험하고 느끼고 즐길 수 있어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거운데. 전하는 방법을 전했어요. 저도 어려웠지만 해설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책이나 저희 부모님 이제 말로 듣는 것보다 직접 와서 예, 절도 해보고 직접 이제 선생님 통해서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기억에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환하게 불을 밝힌 박물관. 매달 문화가 있는 날이면 박물관은 밤이 더 아름답다. 늦은 시간 박물관을 찾은 사람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박자 숨을 고르고 문화로 재충전의 기회를 다지는데. 저희 민속박물관은 전통 민속 일상생활 문화를 전시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그 전통적인 일상생활 문화는 우리 전통 문화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주춧돌이자 미래 한국 문화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날은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전시 설명회가 열렸는데. 나눔과 배려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해보는, 생각해보는 거다. 그래서 솔직히 수많은 종갓집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희는 딱 하나만 골랐습니다. 이른바 적선입니다. 나를 버리고 먼저 남을 생각하고 좀 희생을 하는 생각으로 산다면은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유물이나 전시에 얽힌 뒷이야기를 기획자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에 눈을 더욱 반짝이는 관람객들. 스토리를 직접적으로 전시 짜신 분이 해설을 하는 경우가 정말 드문데 좋은 기회에 시간도 잘 맞아서 오게 됐고요. 이제 외국에서 여행 다닐 때는 매주 무슨 요일은 뭐 어디가 공짜여서 날 찾아가고 일부러 학생들은 이제 여행사비 아끼려고 그런 경우 많은데 이제 우리나라는 없어서 되게 섭섭했는데 이제부터 좀 생기는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특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한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그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고요. 특히 이날은 밤 9시까지 개관을 함으로써 퇴근 후에 문화시설, 특히 전통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이면 전국의 영화관이나 경기장, 공연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영화와 스포츠, 그리고 각종 공연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관람료가 대폭 할인되고 국공립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은 야간에도 개방돼 온 가족이 함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한편 사립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민간 분야에서도 국민들의 문화적 삶을 위해 함께 동참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들이 보다 많이 문화를 즐기다 보면 스스로 문화 주체가 돼서 문화를 생산하는 역할들도 담당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기대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문화 융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세대, 계층과 격차를 넘어 기쁨과 행복을 주고 사랑을 받는 우리 문화. 문화는 이제 생활이고 일상이 된다. 문화가 있는 날의 참여 기간이 알고 싶으시면 검색 포털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화가 있는 날 웹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데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동네에 어떤 문화시설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즐겨라 대한민국. 행복한 문화 융성. 이제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마음껏 누리세요.